본사 직원이나 점주 행세를 하며 편의점에서 금품을 훔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매장 일을 지시하거나 직접 계산을 도와주기도 하며 아르바이트생들을 감쪽같이 속였습니다. 최성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편의점에 들어온 한 남성이 매장을 둘러보더니 아르바이트생에게 청소를 시킵니다. 청소를 마치자 사무실에 다녀오라고 지시한 뒤 금고에서 현금을 챙겨 그대로 달아납니다. 30살 김모 씨는 지난달 19일 밤 광주 산수동의 한 편의점에서 본사 직원을 사칭하며 아르바이트생에게 일을 시킨 뒤 현금 150여만 원을 훔쳤습니다. 본사 직원이 나와가지고 뭐 나도 아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. 여기 꼭 사무실 안쪽에 들어가서 뭘 좀 봐보라는 등. 과거 편의점에서 일했던 김 씨는 직접 계산을 하고 배달 온 물건을 확인하는 등 직원 행세를 해 아르바이트생들을 감쪽같이 속였습니다. 이런 수법으로 김 씨가 지난 3월 중순부터 두 달 동안 광주 시내 편의점 15곳에서 훔친 돈만 600만 원이 넘습니다. 주로 야간에 알바생들이 금발댁에 감사 나왔다. 뭐 어떤 점검을 해봐야 된다 하면서 카운터에서 알바생들이 그 자리를 비우게 만듭니다. 지난달 26일에도 광주 문흥동의 한 편의점에서 23살 천모 씨가 점주 행세를 하며 현금을 훔치는 등 최근 편의점 관계자를 사칭하는 절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경찰은 본사 직원이나 점주를 사칭하는 등 편의점 절도 수법이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 KBC 최선길입니다.